아산시 신창면이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과 화합을 다지는 제1회 열린 노래자랑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할린 동포와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 봉사해온 신창번영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낮 시간에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아나바다 행사를 진행했고 저녁 시간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오감만족이 재즈그루 로바토 앙상블, 남성초등학교의 솔빗 오카리나, 사물놀이 그리고 충남예고의 색스폰 연주가 진행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노래자랑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창 번영회는 봉사단체인데 주민들 어려운 사람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서 이번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 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3명이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남성이 아파트 지역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끝에 우리 신창 번영회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해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